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드리겠습니다. 1번의 가드 차재현, 2번의 가드 권시현, 5번의 포워드 이면택, 2번의 포워드 박민상, 6번의 가드 김윤환, 17번의 가드 송수현. 자, 점프볼과 함께 양팀의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두 선수 사이에서 이면택의 선택, 권시현에게. 권시현 던져봅니다. 역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공격 스크린 걸어주고 권시현. 자, 권시현의 드라이브인 권시현 블락샷. 송수현 외곽으로 빼줬고 석점 들어갔습니다. 박민상의 석점포. 두드가 많이 안 넣어나요? 네. 이승훈 안쪽으로 직접 쫓습니다.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슈팅. 지금 한양대. 자, 이제 필드골이 필요한 한양 한국대학교인데요. 파고 들어서 블락샷 다시 한번. 빠르게 속공 더블 클러치. 송수현 한국대가 그대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4대0으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한양대가 박민상 선수의 3점슛. 자, 김윤환. 지금 한양대도 선수 그대로 5명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 탑에서 김기범 석점 바로 올라갑니다. 김기범 과연 차재현에게. 자, 이면택. 이면택 들어가 봅니다. 새 선수예요. 빠르게 돌파 외곽으로 빼줬고 석점. 아, 지금은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16-13 더블 스코어고요. 다시 한번 김기범 윤원상. 윤원상의 선택은 던집니다. 윤원상 들어갔어요. 살아날 수 있죠. 다음 기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지금 작전 시간에는 김민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석점포 들어갑니다. 윤원상. 지금 김기범 선수. 자, 한양대가 다시 빠르게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더블 클러치 상황. 블락샷 나왔고 공 따내는 이면택. 자, 차지현 권시현에게. 권시현 선택 다시 한번 이면택에게. 이면택 이번엔 득점. 네, 느낌에서 굉장히 흐름을 내줬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속공이 또 살아나면서 그때는 뭐 지금 현재 박빙이라는 정보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 한양대 되고 있습니다. 이면택 권시현 골 밑에서 레이업 권시현. 지금 당국대가 보통 보면 막아놓고 탑에서 김윤환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자,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박민상의 석점포. 김윤환 선수가 와도 잘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외곽 빼줍니다. 자, 석점이에요. 석점권 치네. 당국대도 똑같은 방법으로서 또 응수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기범 선수가 이렇게 3점슛만 던지지 않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빠른 스피드로 돌파! 윤원상! 자, 이제 권시현과 윤원상 두 선수가 단국대학교의 후반전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요. 더블 클러치! 박민상! 네, 화장실을 갔다 온 경우는 네, 김기범! 윤원상의 힘으로 파울 아니고요. 자, 윤원상 탑에서 올라가 봤습니다. 고칩니다. 자, 김윤환 선수를 붙잡아줬는데 김윤환이 결국 떨어냈어요. 노루 패스 좋았고 김기범 석점 고칩니다. 김기범이 열려 있어요.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이만택 리바운드. 아주 빠르게 속공 성공. 지금 전에는 이승원 선수가 밖으로 내줄 게 아니라 아웃 넘버 상황.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지금 턴오버로 공 다시 뺏어봤고 결국 성공시키네요. 지금 같은 과정은 결국 자, 김기범 석점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권시현 빠르게 다시 한번 속공. 이번에도 성공. 이쪽으로 한양대가 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들을 필요가 없었었죠. 그렇죠. 결국 지금 속공에 인한 이런 턴오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권시현이 머물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동국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권시현의 슈팅 역전입니다. 빨리 권시현. 자, 패스 내줬고 끊어내는 한양대학교. 마지막 공격일 수 있어요. 3초, 2초, 1초. 김기범 성공합니다. 잃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특히 이제 실책 때문에 리드를 잃은 부분.
오늘 경기 전까지 40개의 3점 슛을 던져서 김윤환이고요. 자, 이만큼 스핀 모브의 후회가 됐죠.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는 또 대표적인 팀이 한양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꽃밑 이면태. 김기범. 김기범이 돌파합니다. 김기범이 오. 성공합니다. 오늘 김기범 선수. 박민상. 박민상 오픈 석점 꽂힙니다. 자, 권시현이 조금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권시현. 이면택. 자, 이번에도 권시현 같은 코스. 권시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이면택 골 밑에서. 당황입니다. 자, 2초 김기범 쏴야 돼요. 들어가요. 김기범 리딩을 해주고 김기범. 김기범의 돌파. 김기범. 김기범. 턴오버가 남았어요. 권시현이 끊어냈고 권시현이 두 선 사이에서 박민상의 블락샷. 아, 이렇게 되면 침착하게 경기를 해야 되고요. 김기범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죠. 베이스라인 서브 클러치. 아하! 박민상. 좀 전에도 이게 3쿼터인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서 득점했던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와, 중요한 득점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윤원상도가 나요. 윤원상도입니다. 정말 따라서 승부가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38초. 자, 멀리서 플러스 던져봤어요. 들어갑니다. 김민진.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파울 작전 하겠죠? 네. 자, 빼주고 김기범이 노바크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승훈인가요? 자, 이번 앤드원입니다. 자, 자유투 성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뒤로 빼주죠. 윤원상의 돌파. 윤원상 득점.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실패. 팀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정말 그 파울 하나가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었죠. 유명선 저희 돌파까지 만들어졌는데 유명선 선수